자, 그럼 오늘도 보물 찾아볼까? 네, 국수나무를 찾아라. 국수나무를 찾아라. 유아독전 숲 관찰 일기. 관찰 넷, 국수나무를 찾아라. 그럼 국수가 나오는 나무일까? 응? 응? 국수가 자라는 나무. 국수가 달려있는 것? 이런 건가? 나도 국수 최고로 맛있어, 알았어. 역사. 메이슨 배고파? 말랑말랑하고 하얀색이고 쫄깃쫄깃. 근데 국수나무를 어떻게 찾아? 맞아. 어떻게 쫄깃쫄깃한 나무 찾냐? 아우, 대체 국수나무가 뭐야? 선생님 힌트 좀 주세요. 국수나무는 네. 꽃이 조그만 꽃들이 아주 다닥다닥 펴 있는 나무예요. 자세히 보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만 미리 알고 계세요. 그럼 국수나무 찾으러 출발! 과연 어디 있을까? 아, 벌써 발견? 이거 다른 것도 찾아보자. 빨리 와봐. 아닐까? 이게 국수나무 아닌가? 근데 아닌 것 같은데. 어제 봤던 거 화장한 잎 아니야? 맞지? 화장한 잎 개달의 정답. 힘들어. 뭐? 힘들어. 아니 뭘 했다고? 이거 맞나? 대나무 그냥 갔다. 다닥다닥 피우는 건 맞는데. 이게 다닥다닥 피어 있는 거예요? 오, 그렇게 다닥다닥 피어 있는 거네. 그래, 이거 맞아요? 이게 너희들이 찾는 국수나무. 오, 국수나무예요. 국수나무가 왜 국수나무인가 한번 볼까요? 국수나무 가지를 잘라 벗기면 국수 같은 하얀 줄기가 들어있대. 한번 볼까? 이게 국수죠. 정말인지 확인해 볼까? 오, 나뭇가지가 계속 들어가네. 그러면 국수가 진짜 나오나 보자. 자, 이거 오, 정말 국수가 나오나 봐. 국수처럼 나오죠, 그쵸? 그래서 국수나무라고 한 거예요. 우와, 진짜 신기하다. 만져봤어요? 촉감은 어떨까? 어때? 말랑말랑. 삶아서 먹는 거 아니에요? 먹을 수 있어요? 맛있어? 대규도 먹는데? 맛있어? 맛이 약살이야, 이상해.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로 뭘 만드는가 알아맞혀봐라. 숲에서 구한 재료로 즉석 만들기 시간. 과연 어떤 게 만들어졌을까? 아, 웃기다. 웃겨. 뭔데? 짜잔! 오, 대규도 잘 어울리는데. 진짜 멋있다. 모두들 안경 쓰고 한 장씩 찰칵 찰칵. 국수나무 찾아서 관찰하기 완성. 이 거울은 마술 거울이에요. 숲속에서 웬 거울이에요? 거울 한번 볼까? 자기 얼굴 보는 거야? 이렇게 잡아봐요. 저 따라오세요. 저기다. 길군요. 걸어갈 건데 어떻게 해야지? 어? 눈이 내게 달린 괴물이다. 4, 5, 6, 7, 8, 9, 10. 10초 다 샜어요. 이걸로 보면은 거꾸로 거꾸로
거울로 숲을 보니 우와, 하늘에도 나무가 있고 땅에도 나무가 있네. 진짜 신기하다.